영구 임대주택은 집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 살라고 나랏돈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임대주택 단지에 비싼 외제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몇 년째 이런 뉴스를 내보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구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보증금은 250만 원 안팎, 임대료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보시다시피 곳곳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신형 고급 세단부터 신차 가격이 1억 원에 이르는 SUV 차량도 있습니다. 혹시 영구 임대주택 사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8천 원이에요. 유지 권리는 하실 능력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요? 아니, 저 지금 빼놓고 있어요. 취재진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 기름 떨어지고 다 있는 거 모르세요? 회사에 준 것도 못하고 다녀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대장을 확인하니 이 단지에만 16세대가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소득 기준에 안 잡히게 조금 차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외제차를 타는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140세대, 한 해 전보다 27세대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8%인 39세대는 외제차 타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차값이 2,522만 원이 넘으면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되지만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는 식의 편법을 쓰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대기자만 3만 명에 이르고 있고 평균 대기 시간도 2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산 신고 기준과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